오늘은 주부습진을 치료한 분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저는 주부습진이 심해서 4, 5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주사를 맞고 약을 바를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도로 또 재발이 되고 이렇게 살다가 교수님의 오배자 연고를 바르고 나서 손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구독자 8만 명 달성 기념으로 오배자라는 약초로 연고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주부습진이 있었고 치료가 잘안 되다가 병원 치료도 잘안 됐었고 오배자 연고를 바르시고 다행히도 좋아지셨다는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배자라는 약초.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나무를 알아야 되는데요. 복나무는 시골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복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 복나무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벌레집이 달리게 되는데요. 이 벌레집을 우리가 오배자라고 합니다. 벌레집을 이렇게 쪼개보면 그 안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벌레를 털어내고 벌레집만 약으로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배자는 주요한 성분이 탄닌입니다. 탄닌. 감이나 녹차에도 들어있는 탄닌. 이 탄닌은 탄닌 읽어볼까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및 알칼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결합하고 침전하는 수렴성 성질을 가진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식물체 내에서는 병충해에 대한 방어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탄닌은 탄닌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성분 이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식물 입장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 물질이 과일이라 친다면 과일이 썩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배자 그 벌레집 입장에서도 안에는 벌레가 있잖아요. 이 벌레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탄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탄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효 물질들을 우리가 약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도 역시나 방어 기능으로 우리가 약효를 볼수 있는 건데, 탄닌이라는 것은 수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찢어졌거나 상처가 났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그 상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오배자 그 효능이 아주 좋아서 방금 사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부습진, 잘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이 주부습진을 치료하는 쪽으로 효과를 나타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배자 이 처음 듣는 분도 또 있어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고 싶지만 약초 방송을 계속 구독했던 분들은 오배자를 여러 차례 아마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거니까 잔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배자 우리가 좋은 약이긴 한데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부습진이 있는 분들이 여러 치료를 해보시고 안 된다 하시면은 오배자를 한번 활용해 보라는 뜻이지. 모든 분들에게 오배자가 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오배자 연고를 드린 분 중에는 주부습진 같은 주부습진인데 치료가 안 된다, 효과가 아예 없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손에 있는 피부는요, 층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어떤 연고를 발랐을 때 흡수가 더디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하더라도요, 의사들이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코치를 해준다고 해요. 그 중에 뭐 비닐 장갑을 낀다든지, 또발 같은 경우는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잔다든지 이런 방법을 코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5배자 연고가 효과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5배자 연고를 바르고도 주부습진이 안 좋아졌던 분은 아마 바르고 나서 그 연고가 금방 이렇게 씻겨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고를 손발에 연고를 바를 때는 반드시 흡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5배자 연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영상, 이제 우리 약초방송을 정말 오랫동안 구독했던 분들에게는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배자 연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 약초 공부를 통해서 아, 약초에 대해서 약초를 공부하는 게참 재밌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